재미 보입니다. 오늘 저 좀 프레피 룩 입은 것 같고 조금 소녀소녀하고 뭔가 사립학교 다니는 거라도 엘리트 학생 같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오늘 제 의상처럼 요즘 한 20대 초반들이 즐겨 할 수 있는 그런 영하면서 되게 힙하고 그렇지만 굉장히 고급져 보이는 뭔가 어린 갑부 같은 그런 느낌? 영앤리치 분위기? 그런 느낌을 뽐낼 수 있는 그런 느낌의 가을 메이크업을 해볼 겁니다. 오늘 제가 사용할 컬러는 가을 뮤트 컬러를 사용할 거예요. 오늘 제가 가을 웜톤 분들, 뮤트 분들 취향 저격을 그냥 탕탕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거의 제가 울면서 만든 다 하나하나 잘라붙인 소중한 컬러 차트거든요. 가을 뮤트 분들은 밝으신 분들은 가을 소프트까지도 가고 가을 스트롱 컬러를 포함한 딥 톤에서 그레이시와 덜 이런 사이 요 컬러들을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요 정도의 컬러들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을 웜톤 하면 떠올리는 그런 골드색, 쿠퍼색, 진한 메이크업 요런 거보다는 가을 웜톤 중에서도 제일 청순하고 좀 여리여리한 자연스러운 음영 메이크업, 부드러운 메이크업이 굉장히 잘 받는 톤이거든요. 정말 딱 9월 정도의 초가을을 상징하는 컬러라서 여름 뮤트와 함께 쓸 수 있는 컬러들도 물론 있습니다. 오늘은 요 가을 뮤트 컬러들로 굉장히 힙하면서 분위기있고 고급스 MZ세대 전혀 촌스럽지 않은 그런 느낌의 메이크업을 해본다고 했잖아요. 제격인 신상이 나왔더라고요. 요 가을 토토리 컬렉션이에요. 페페리페라 측에서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거 택배를 열자마자 한 5초 멍했다니까요. 우리 아빠가 도대체 이번엔 또 무슨 어떤 건강식품을 주문을 하신 거지? 이번엔 도토리야? 이러면서 5초 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어머 글쎄 여기 페리페라 페리농산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그제 페리페라한테 뒤통수를 그냥 팍 세게 맞았잖아요. 페리페라가 저를 끔찍하게 속였어요. 화장품이었지 뭐예요.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 도토리 컬렉션인데 굉장히 요즘 트렌드에 맞는 뮤트한 가을 웜톤 컬러들을 쫙 잘 뽑아가지고 컬러들을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섀도우, 블러셔, 립까지 정말 가을 웜톤들의 취향 저격할 컬러들이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요걸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션부터 바로 따다다닥 발라볼 건데 오늘 여러분 제 피부 상태 보이시나요? 아주 매끈하죠? 저 진짜 피부 완전 매끈하죠? 이거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 촬영 전에 바로 요 마스크팩을 사용했거든요. 요거 아임프롬 피그 스크럽 마스크입니다. 제가 아임프롬 이 피그 스크럽 마스크는 진짜 거의 2년 가까이 좀 꾸준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워시오프 팩인데 이제 가을이 부쩍 다가왔고 쌀쌀한 환절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피부 아주 푸석푸석해지고 갈라지는데 요때 딱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우리 미우들에게 지금 딱 추천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제가 유일하게 사용하는 스크럽 제품인데 기존 스크럽들이랑 다르게 되게 부드러운 제형을 가지고 있어요. 피부에 이렇게 올려주면 정말 자극 없이 되게 부드럽게 올라가고 이렇게 문질 문질 해줘도 엄청 촉촉하니 매끄럽게 발리고 문질러져요. 그 얘가 무화과랑 고운 흑설탕을 같이 숙성을 시킨 그런 스크럽인데 이게 각질이랑 모공을 정말 부드럽게 청소를 해준단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 이게 블랙헤드나 피지로 스트레스 받는 미우에게 제가 진짜 추천을 합니다. 환절기에 또 화장도 진짜 안 먹거든요. 그럴 때 한 번씩 이렇게 사용을 해주면 와 다음날 그냥 화장이 피부결 사이사이에 그냥 매끈하게 잘 먹어요. 얘 다 사용하고 씻어주면 갓 피부가 완전 카스테라 같아요. 카스테라 피부가 보들보들하고 정말 좋거든요. 예전에 막 사용하면 아프기만 했던 그런 각질 제거제들이랑은 진짜 다르게 하나도 안 아프고 정말 촉촉한 스크럽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집에 몇 통이나 두고 사용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더러워졌어. 정리를 하자면 자극은 정말 줄이고 보습은 촥 더해버린 그런 아주 신박한 스크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성분이 자연유래 성분이다 보니까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짜 자극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습도 확실하게 챙겨가실 수 있고요. 오늘 저처럼 이렇게 메이크업 전에 빤딱빤딱 광내려고 피부 상태 좋게 하려고 사용하셔도 좋고 그냥 홈케어 할 때 꾸준히 사용하면 되게 좋은 그런 스크랩제예요. 저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굳이 지금 추천하는 이유가 있는 게 이거 지금 올리브영에서 할인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미우들이 딱 사용해보기 지금 딱 좋은 시기예요. 할인할 때 사야지.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에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거 사용했더니 아주 피부가 그냥 바닥바닥하게 아주 잘 먹은 사람 같아. 제가 평소에는 좀 뉴트럴한 그런 컬러의 베이스를 자주 사용하고는 하는데 오늘은 살짝 옐로우 베이지 컬러 베이스의 쿠션을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을 뮤트톤 메이크업을 하니까 세미매트한 쿠션을 사용을 할 거거든요. 부드러운 느낌의 이거 웨이크메이크 디파이닝 컨실러 21호예요. 가을 뮤트
미드톤의 연예인들 좀 찾아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한효주님이랑 이성경님도 뮤트 쪽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편이고요. 한효주님은 진짜 완전 찐 정석의 가을 뮤트. 좀 요즘 영한 신세대적으로 좀 찾아보면 뉴진스 민지님도 가을 뮤트로 추정하더라고요. 뉴진스 민지님 이번 쿠키 활동할 때 그 메이크업이랑 모든 게 그냥 찰떡 마냥 잘 붙던데 그게 딱 가을 뮤트 메이크업이었거든요. 가을 웜톤은 웜톤인데 뮤트 쪽이 아닐까라는 좀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오늘 하는 메이크업이 뉴진스 민지님의 쿠키 활동 속 메이크업에 좀 영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아이고 영감 밥 드셔야지 할 때 그 영감 아니고요. 정말 영감. 자, 파우더 처리가 필요하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요 필리밀리 882번 브러쉬를 사용해서 살짝 유분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쉐딩할게요. 에뛰드 그림자 쉐딩 1호 재창조. 제가 사실 여름 브라이트 톤이라 사실 오늘 좀 메이크업에 걱정이 많아요. 진짜 가을 톤들 안 맞는 얼굴이거든요. 나는 근데 옛날에 몰랐다. 제가 예전에 뭐 영상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저는 예전에 제가 가을 웜톤인 줄 알고 브릭 색상을 그냥 얼굴에 세수하듯이 발라버려가지고 나는 브릭 색상을 그렇게 왜 썼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 본격적으로 이 도토리에서 하나 꺼내볼까요? 도토리 하나 사용해보도록 합시다.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금쪽이는 왜 가을이 좋아? 라는 컬러입니다. 이건 명백히 부모님의 잘못입니다. 죄송해요. 나 진짜 5년 선생님 팬이거든요. 요 컬러 사용해볼게요. 맨 첫 번째 요 컬러가 베이지한 뮤트 컬러거든요. 살짝 깔아줄게요. 여기다가 그리고 아이브로우로 한번 눈 밑에 쓱 애교살 음영 한 번만 넣고 이제 또 언더에 음영을 깔게요. 아까와 동일한 컬러로 눈 뒤쪽에서부터 터치해서 앞쪽까지 이렇게. 이제 쌍꺼풀 라인에 조금 더 딥한 음영을 넣어줄 건데 끝에서 네 번째 컬러랑 세 번째 컬러를 살짝 믹스를 할게요. 저는 이런 팔레트들을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비빔밥처럼 믹스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눈 떴을 때 살짝 눈끝 위쪽까지 살짝 음영을 끌어올리세요. 살짝 위까지 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뿔그스름한 컬러 있죠? 이 컬러를 사용해서 눈끝 꼬리 쪽에만 살짝 이 뿔그스름한 컬러를 넣어줄게요. 화려한 음영을 못 넣고 이 삼각존 트임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야 되기 때문에 뿔그스름한 컬러를 활용해서 음영을 터주는 거거든요? 웨이크메이크 라이너의 소프트 브라운 컬러를 사용을 할게요. 이거는 진짜 부드러운 애쉬한 느낌의 소프트 브라운 컬러고 라인을 그려주는 거예요. 어차피 이 컬러로 진하게 그려봤자 검정 아이라이너 사용한 것과는 굉장히 다르게 부드럽게 연출이 되거든요. 요즘 아이라이너는 이렇게 예전처럼 점막 꽉꽉 채워서 아주 선명하게 연출하기보단 흐리멍텅하듯이 부드러운 컬러로 연출하는 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런 컬러가 아주 적합할 것 같습니다. 아주 찌끈한 요런 브러쉬 있죠? 이런 브러쉬로 제일 진한 컬러를 감히 선택을 합니다. 우리 똥손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막상 올려도 소프트하게 연출이 돼서 눈에 멍든 것 마냥 연출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 번만 이렇게 덜어내주세요. 그리고 아까 그려줄 라인 위쪽 바로 위쪽에 점막 살짝 스쳐가면서 아이라인 코팅해준다는 느낌으로 음영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눈꼬리를 연장시켜줍니다. 근데 눈매 따라서 쓱 연출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절대 이 진한 음영이 영역이 막 넓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이라인 부분만 스쳐 지나가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요 컬러 섞어서 언더 속눈썹 라인만 슬쩍 건드려주세요. 자, 이제 음영은 여기까지 넣고 더 이상 추가를 하지 않을 겁니다. 눈 음영 다 끝났어요. 요런 느낌으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속눈썹 붙입시다, 여러분. 속눈썹 근데 꼼꼼하게 안 붙일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붙일 건데 요거는 깜빡 속눈썹의 11mm 딥 오렌지 일기둥이고요. 낱개 속눈썹이라 굉장히 자연스럽게 붙일 수 있는 속눈썹입니다. 저는 퍼스널 컬러 받을 때 정말 진심으로 저는 제가 봄 웜톤이길 바랬어요. 봄 웜톤이 아니다? 그러면 가을 웜톤. 그냥 웜톤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확실하게 진단을 받았을 때 그 말로 할 수 없는 제 충격이 얼만큼 컸는지 아십니까?
왜 제가 웜톤을 좋아하냐면 사실 쿨톤은 컬러가 가을 웜톤보다 컬러 영역이 스펙트럼이 넓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아무래도 메이크업을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컬러를 여러 가지 쓰고 싶잖아요. 그런데 제가 쓸 수 있는 컬러가 한정적이면 이게 컨텐츠도 따분해지고 메이크업 튜토리얼도 그게 그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좀 속상했어요. 근데 사실 쿨톤도 어떻게 보면 예쁜 컬러들이 있기도 있고 많아요. 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메이크업 색조계의 대세가 거의 쿨톤이었잖아요. 쿨톤 열풍이 막 불었잖아요. 그래서 좀 좋았는데 쿨톤 암흑기 시대 아세요? 3-4년 전 정도? 코로나 시작되기 전에 그때쯤 막 죄다 웜톤 컬러만 나오고 쿨톤 팔레트 가끔 나오면 쓰레기템들 나와가지고 막 진짜 안 이쁜 컬러들 종합해서 모아놔서 쿨톤 팔레트라고 막 팔아버리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 그래서 사실 쿨톤 분들은 속상했을 거야. 우리 쿨톤 분들이 가을 메이크업 하고 싶을 때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뮤트한 컬러가 그나마 잘 봤거든요? 그나마 나올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속눈썹을 살짝쿵 붙여왔고요. 애교살 언더 메이크업 해볼게요. 먼저 이거 투쿨포스쿨의 프로타주 펜슬 바로 쉬엇눈입니다. 눈 언더에 쓱 칠해주세요. 약간 자연스럽게 밝혀지는 정도의 애교살 펜슬이거든요? 막 펄이, 펄이 그렇게 블링블링하지 않은 애교살 펜슬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발라주고 이 위에다가 아멜리의 코랄 베이지까지 좀 얹어줄게요. 왜냐면 사실 여기 그 페리페라 있는 이 컬러가 너무 좀 블링블링해요. 다 괜찮은데 이게 너무 허옇고 블링블링하니 가을 뮤트 분위기에 안 맞아서 쉬머한 컬러의 코랄 베이지 컬러 섀도우를 사용을 할 겁니다. 딱 이런 컬러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약간 일부러 까마귀 친구들을 위한 그런 펄을 넣으신 것 같은데 좀 눈치가 없어요. 너 좀 나와라 얘, 눈치 없는 자식. 이렇게 하고 이제 마스카라는 애쉬 컬러 마스카라로 속눈썹 존재감만 살릴게요. 이거 롬앤 거거든요? 쿨톤 분들에게도 진짜 추천하는 제 마스카라예요. 진한 블랙이 아닌 그런 마스카라. 자,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 끝냈는데 방금 제가 눈치 없다고 그렇게 욕하던 요놈 자식 있죠? 요 펄땡이 자식. 활용을 좀 해볼게요. 요거를 눈 앞머리에 이렇게 발라볼 거거든요. 우리 뉴지스 민지가 눈 앞머리에 진주 스팟을 달았듯이 펄을 조금 얹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아이 메이크업 요 정도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메이크업 끝, 끝. 어우, 힙해, 힙해. 분위기 있어. 자, 그리고 이 도토리 컬렉션에 이 두 가지 블러셔를 소개를 해볼 건데 이건 페리페라의 도토리 좋아해 라는 컬러고 이거는 인간 가을에 라는 컬러예요. 유명템 중에 얘기를 하자면 크리니크의 누드팝이 생각나는 그런 베이지 컬러고 얘는 살짝 로즈 베이지 컬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보다 채도가 좀 더 있죠? 저는 먼저 이 누드 베이지 컬러를 눈 밑에서 살짝 불려서 전체적으로 감싸줄 거예요, 광대를. 그리고 여기다가 로즈 베이지 컬러를 살짝 믹스를 할 겁니다. 뉴진스 쿠키 블러셔 같아. 자, 이제 립 메이크업 하고 아이브로우 할 건데 오늘은 페리페라 도토리 컬렉션의 잉크 무드 매트 스틱 요 힙생힙사 요런 컬러. 힙생힙사 그 자체다. 이름이 좀 짜증나요. 잉크 무드 매트 틴트의 15호 킹 뮤트리슈 이런 컬러를 섞어서 발라보도록 할게요. 먼저 립 펜슬로 립 윤곽을 좀 잡아볼게요. 하트 퍼센트의 립 펜슬 오트 베이지 컬러입니다. 먼저 립을 윤곽을 잡고 시작을 할게요. 이 킹 받는 이름의 킹 뮤트리슈를 입술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색깔 너무 이뻐. 웬일이야. 컬러 이렇게 깔고 그 다음에 이 힙생입사 컬러를요. 원래 브러쉬가 필요한데 지금 브러쉬를 못 찾겠어요. 제 화장대가 난리가 나서. 아무튼 이 면봉으로 입술 외곽 쪽에 칠해주는 거예요. 살짝 더 차분해지거든요? 완전 힙해. 뭐야? 이렇게 연출을 해주시고 살짝 탁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여기다가 뮤트 로즈 컬러인 감동심의 컬러를 안쪽에만 살짝 바를게요. 컬러는 이런 색상이에요. 뮤트한 로즈 컬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웨이크메이크 아이브로우예요. 그레이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눈썹 빠르게 그려주면 끝이 나겠죠? 자, 눈썹 그렸고 하이라이터를 사용할 건데 하이라이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걸 사용하셔야 돼요. 요거는 웨이크메이크 믹스 블러링 볼륨 하이라이터고 진짜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는 하이라이터거든요. 먼저 요 코끝에 살짝만 밝혀주고 입술 산쪽에만 살짝 올릴게요.
막 얼굴이 번쩍번쩍하면 안 되지만 살짝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 너무 갓 구운 쿠키 같잖아요. 요 느낌을 살짝만 하이라이터로 살짝만 줄여줄게요. 그 마무리로 턱 쉐딩을 조져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이중턱 조지는 데는 트렌디함이 없어요. 그냥 조지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제 메이크업이 끝이 났는데요, 여러분. 오늘 저렇게 스타일링도 해보고 약간 이렇게 프레피 룩 같이 입어봤는데 어떤가요? 제 메이크업과 오늘 좀 찰떡이지 않나요? 약간 뉴진스 민지스 같은 그런 힙한 다이뮤트 메이크업 끝이 났는데요. 오늘 제 메이크업이 마음에 드셨으면, 페리페라 제품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도 봐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나 인스타 DM으로 찾아와 주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우린 그럼 다음에도 또 만나요. 제발 안녕.